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물과 환경 성황계에 보도록 할게요. 했는데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결국 못 끝냈잖아요. 이어서 가볼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빛과 생물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까 이번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온도와 생물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최대한 시간 절약을 해야 되고 뒤에 이제 개체론 분지까지만 해야 되고 오늘 이제 급히 급히 가야지. 자, 온도, 그리고 생물의 관계는 어떠한 게 있느냐? 동물과 식물을 좀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빛에 대한 내용을 거의 뭐 위주로, 식물 위주로 좀 봤는데, 오늘은 동물 위주로, 동물, 식물 같이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동물의 경우입니다, 동물. 동물의 경우에는 이 온도에 따라 어떠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 서로 이제 온도가 다른 지역에 살 때, 온도가 다른 지역에 살 때, 거기에 맞춰서 생명체는 뭘 한다? 적응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따라? 위도에 따른 위도에 따른 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위도에 따른 적응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생명체? 정온 동물의 경우. 정온 동물의 경우, 이제 위도에 따른 적응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는 사막 지역이고요. 하나는 사막. 또 하나는 이제 북극.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둘 다 이제 여우가 살지, 여우. 여우가 한 마리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막에 사는 여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작아요. 자, 사막에 사는 여우입니다. 노래요. 자, 일단, 털의 색깔은 노랄 뿐더러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특징적이겠습니까? 귀가 커요. 그치, 일단 귀가 크다. 귀가 크다. 그리고 몸집은? 몸집이 작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건 어떤 특성을 나타내주는 거냐? 귀가 크다는 건 뭐가? 표면적이 넓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막에 사는 여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열 발산이 잘 되지 않아. 열 발산을 굉장히 잘 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반해 북극에 사는 여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북극에 사는 여우 어떻게 생겼어요? 자, 북극에 사는 여우는 일단 귀가 어때? 작아요. 그치, 귀가 작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잘 못 들을까요? 귀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몸집이 매우 어때요? 커요. 몸집이 크다라는 거지. 그리고 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 많이? 그러니까 고온, 그러니까 열 발산을 어떻게 해요? 줄여요. 열 발산을 줄여주는 형태.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고온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여운에 빨리 이제 내 보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저온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형태 자체가, 생활 형태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계절형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형. 계절형이라는 게 나타나요. 계절형. 어떻게 나타나냐? 호랑나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나비가 이렇게 있으면 봄에 나타나는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작고 단순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나타나는 호랑나비는 어떻게 생겼냐? 좀 더 몸집이 커지죠. 몸집이 일단 크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명이 조금 이제 무늬가 좀 단순하다면 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좀 화려한 무늬.
원리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성이에요. 이게 공형. 그리고 이게 여름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부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겨울잠을 자거나 겨울잠 특히 이제 어떤 생명체 변온 동물이라고 하는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경우는 겨울잠을 자죠. 뱀, 개구리 이런 것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나 따뜻한 데 들어가서 동면을 하고 다시 나오죠. 예외가 이제 곰 같은 애들 곰도 겨울잠 자잖아. 다람쥐도 겨울잠 자요.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모아기 위해서 쓰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지. 겨울잠을 자고 또 잠을 안 자는 애들은 어떻게 해? 이동을 하죠. 날개 있으니까 파닥파닥 움직여 다니는 뭐 철새. 철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더라. 동물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온도 조건을 타파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식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식물. 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떻게 되냐면, 식물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떻게 되냐면, 뭘 조절하느냐? 농도 조절합니다, 농도 조절. 이건 이제 뭐라 그래? 삼투압이라고 하죠, 삼투압. 삼투압. 자, 보통 우리가 여름이나 가을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영양분을 어떻게 저장하느냐면 녹말 형태로 저장합니다. 녹말.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녹말로 저장하는데 이게 이제 겨울로 가잖아.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온도가 떨어지니까 식물이 동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냉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녹말을 뭘로 바꿔줬느냐? 저장되던 녹말을 설탕이나 포도당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설탕이나 포도당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득을 볼 수 있느냐? 이 체, 식물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농도. 그러니까 그 수분 속에 있는 우리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듯이 이 내부의 물광체가 떠돌아다니는 물, 수분의 액체 물질들의 농도를 좀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 어느 정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봄 되면 뭐 해? 고로쇠 수액 이런 거 있잖아요. 고로쇠 나무에서 이제 팍 관 뽑아가지고 수액 뽑아내잖아. 그 물 마시면 무슨 맛 나요? 약간 단맛이 납니다. 왜 그래? 설탕을 포장이 높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좀 단맛을 늘려주게 되더라. 이게 뭐에 대한 온도와 생물의 관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어? 물. 물과 생물이죠. 물과 생물. 먼저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동물 같은 경우는 일단 뭘 해야 돼? 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가는 걸 방지를 해야 되잖아. 날아가는 걸 방지해야 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보습해야 돼. 보습. 보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습을 시키느냐? 우리 이제 그 곤충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해서 겉에 있는 껍질, 외골격을 이용해요. 외골격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키틴이라고 하는 카이틴,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곤충들 비 맞으면 어때요? 비 맞으면 어떻게 돼? 곤충 반질반질해. 반질반질하니까 물이 안 묻죠. 왜였어? 아, 리모컨 좀 찾느라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져가지고 놀랐겠는데. 자, 키틴 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유류나 조류는 뭘 이용해서 피부나
깃털을 이용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를 하죠. 그치? 그 다음에 또 파충류는 어떻게, 파충류? 파충류는 뭘 가지고? 겉껍질이 모르겠어. 비늘로 돼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보호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또 수분 배출을 줄여주는 기작들이 있는데, 수분 배출을 줄여주는 기작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바닷가 쪽에 사는 새들, 바닷가 쪽에 사는 새들이 아무래도 바닷물을 이제 마시고 하니까 어때? 수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 오히려 나가는 수분량이 더 많아지죠. 갈증은 더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배출을 할 때 요산이라는 걸 배출을 해요. 요소보다 이거는 물에 잘 녹지도 않아요. 덩어리진 채로 이제 내보냅니다. 우리 새똥 맞으면 이제 그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부식되고 막 이러잖아요. 요산을 내어보냄으로써 수분 배출을 줄여주게 되고, 또 어떤 걸 하게 됩니까? 뭐가 있을까? 수분 배출 줄여주는 방법. 우리 낙타 같은 경우에도, 낙타 같은 경우에도 수분 손실 줄이는 분비물을 배출을 하죠. 수분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분비물을 배출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있어? 캥거루지. 그치, 캥거루지. 캥거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농도가 진한, 농도가 매우 진한 오줌을 배출을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식물. 자, 식물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식물의 경우는 어떠하냐? 자, 식물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나요. 일단은 건생식물, 건생식물. 자, 건생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건조한데. 그렇지. 건조한 지역에 있으니까 수분 보호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수분 보호를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 뭐가 잘 발달해? 저수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잘 발달해 있습니다. 뭘 저장하는 거야?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가장 잘 발달해 있는 거지. 또한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잎을 뭘로 바꿨어? 가시로 바꿨더라. 그래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를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생식물. 중생대에 사는 식물이 아니라 강옥에 껴있는 식물 같은 경우, 이가 어떤 형태? 일반적인 식물의 형태를 가지죠. 그 다음은 습생식물이죠. 습생식물. 자, 습생식물은 어떠하냐? 습생식물은 얘는 이제 습지대에 많이 산단 말이에요. 습지대에 많이 살아요. 그럼 이 습지대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자, 건생이나 중생식물 같은 경우는 단단한 토양 위에 식물의 조직이 서야 되니까 어때? 뿌리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흐물흐물해요. 습생이라 어차피 뿌리를 단단하게 한다 한들 거의 물반 흙반이잖아. 질적질적하죠. 지능 속에 뿌리를 아마 뻗어봐요. 아무 소용 없잖아. 여기는 뿌리의 발달이, 뿌리 발달이 좀 잘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뿌리를 그냥 가볍게 펼쳐놓는 게 좀 더 유리한 거지. 튼튼한 뿌리보다는 잘 뻗어있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수생식물이죠. 수생식물. 말 그대로 이제 물에 사는 식물들이죠. 근데 물에 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떠있는 애들도 있지만 물 위에. 그 밑에는 이렇게 뿌리를 박고 위쪽에는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런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러한 물질의 운반 통로들이 좀 잘 발달해 있어요. 물질 운반 통로, 뭐 특히 통기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물과 물의 양에 따라서 물의 조건에 대한 식물들의 환경이죠. 어떻게 이제 적응해 나갔느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빛 했고 온도 했고 물 했죠. 남아있는 건 뭐야? 그렇지. 공기와 생물.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 적혈구의 양이 되게 많습니다. 적혈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랑 결합력이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대기의 성분이 약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토양을 예로 들자면 여기 위쪽 공기와 맞닿는 이 부분은 산소와 가까우니까 여기는 호기성 세균이 주로 살고 아래쪽은 이제 뭘 싫어하는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호흡을 하고요. 이 친구들은 산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호흡을 주고 하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토양과 생물이 있네.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살아있는 식물들이 좀 다르죠. 토양에 따라 서식하는 식물의 차이가 나타난다거나 혹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하면 우리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이 있어. 수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꽃이에요? 우리 이제 꽃다발에 좀 다른 둥근 이런 꽃이잖아요. 수국 같은 경우는 별명이 칠변화라는 별명이 있는데 얘는 토양 pH에 따라서 꽃의 색에 차이가 납니다. 꽃의 색에 차이가 났더라. 좀 산성 토양이면 좀 붉은색을 띠고요. 염기성이면 좀 푸른색이나 보라색을 좀 띠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식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그걸 이제 생활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걸 생활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물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환경이 있다 보니 뭐가 유사해지냐면 생활 양식이 유사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비슷한 형태를 좀 띠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라운키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라운키에르의 생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겨울 눈의 위치에 따라서 식물을 몇 가지의 생활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수생식물이 있죠. 수생식물. 얘 같은 경우는 겨울눈을 어디에 두냐. 겨울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겨울을 동면을 지나고 나서 싹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디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느냐 이런 개념인데 수생식물은 어디에 있어?
물속의 토양에 수생식물은 겨울눈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일년생식물. 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들 같은 경우 어디 있을까? 땅. 땅. 얘는 종자로 겨울눈이 존재합니다. 씨를 남기죠. 1년만 살고 뒤지니까 씨 한만 남겨놓는 거지.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지중식물이 있어. 지중식물이다 라고 하는 건 어디? 땅 속에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제 알뿌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알뿌리, 알뿌리 식물 어떤 거 있어요? 튤립이나 이런 것들 있지. 지중식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반지중식물이 있어. 얘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반지중식물이 어디냐면 얘는 지표에 겨울눈이 있어. 지표. 그러니까 땅 바로 위에 이렇게 딱 겨울눈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표식물이 나와. 지표식물이 지표가 아니야. 여기는 지상 위 30cm 이하의 지상에 겨울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식물체가 있으면 30cm 이하로 자라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있어? 지상식물이 있어. 지상식물 흔히 이제 키 큰 나무들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30cm 이상의 지상에 위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나무들 보면은 싹이 어디서 나? 가지 끝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새로 자라죠. 잎이 열리고 꽃이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개체능과 분집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